또 빙글빙글 도네요. 또 빙글빙글 돌고 문 생겼습니다. 문 잠겼어요. 박스 있습니다. 방박스. 뭐야, 깜짝이야. 왜 방박스 잠겼어요. 오, 책이 막, 이거 되게 그림 이쁜데, 그죠? 할아버지 목소리는 역시 왓섭님이 1등이에요. 어, 뭐야? 어, 뭐지? 어, 분위기 달라졌어. 깜깜해졌어. 나 이거 이 그림만 감상했을 뿐인데. 와, 이런다니까요, 이게. 잠시도 방심을 못하게 해요. 아,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는데 뭐가 지금 티그덕. 반복 고잉서클. 어, 이거 아까 그거잖아요. 귀담님이 머릿수 세라는 거. 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야. 헛소리. 건망증. 술 중독. 우와. 오, 아직이다.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오, 여기 왜 이게 여기 왜 있어? 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공포 분위기 진짜 쩔죠. 시간. Not yet. Time. 영어가 안 되면 레이어스 오브 피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VR로 하면 어우 진짜 지리죠. 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 왜? 아, 다솜님이요? 다섭님이 사왕님이세요? 오이씨, 어디로 나가? 어? 다섭이 본명이라고요? 아, 같은 데구나 다. 아, 다 같은 데였구나. 어? 다솜은 저 시스타 아닌가요? 시스타? Touch my body, touch my body, body. 날 자꾸 흔들어. 비켜봐. 뭐야? 어이, 내 지구본. 내 지구본 누가 이랬어? 방박스지. 방박스가 지구본에서 돌다가 부셔져가지고 손을 30대 맞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 저건 또 뭐야? 못 가. 방박스님 지금 주무시나 보다. 오예. 잠들었어. 여러분, 지금 놀리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놀리고 싶었던 분들 평소에. 오! 안 갈 거거든. 난 갈 줄 알았지. 안 갈 거거든. 넌 또 어디야? 오! 열쇠! 좋아, 열쇠 좋아. 문을 여시오. 이 노래하려다가 문을 여시오 이거 되는데 갑자기 아 쥐새끼가 어 진짜 짱나게 하네. 진짜 짱나게 하라. 어 쥐새끼다. 쥐새끼 쥐새끼. 쥐새끼 쥐새끼 따라오래 따라오래 따라오래. 귀엽다고요? 베베님 저만한 쥐새끼 직접 보면 얼마나 징그러운지 알아요? 오이 같이 가 쥐새끼야. 실제로 잡아봤어요. 겁나 큰 거. 안 징그러웠어요? 나는 와 너무 징그럽던데. 오, 이 새끼 밑으로 가네. 이제 밑으로 가요. 꼬리 잡고 흔들고 다니면서 엄마가 경악했다. 어, 베베님 좀 멀리 해야겠는데요? 오, 올라갔어. 오. 아니 쥐를 꼬리를 잡고 흔들었다며. 어 무서워. 나 순간 어제 봤던 곡성의 여자애가 생각났어. 멋있다. 오. 그러면 진짜 바퀴벌레랑 이런 거 다 잘 잡아요? 아, 이거 또 암호잖아. 따라다라다따따라다라다따따라다라 3 따라다라다따따라다라 2 따라다라다따따라다라다 9 걔는 3이군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암호겠다. 그죠? 근데 여기 어떻게 지나가? 어디 있는데 근데? 그만 울어라. 울지 마라. 아 여기 있구나. 3 2 9 아니네.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 지구인들아. 걔가 따라다라다따따라다라다따 2 맞죠? 2 맞죠? 얘 이렇게 2 2에 이렇게 돌아서 2 5 이러 9 259 걔가 259였어요. 그죠? 어? 나 처음에 걔를 259로 안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잘못 본 것 같죠? 아까 처음에 걔를 259인가 보다. 나 처음에 아까 걔를 259로 못 보고 내 다른 걸로 봤던 것 같아. (259)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러네. 맞아. 딴 거였어. 그래 개였어. 개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오케이. 하하. 축하 축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내가 잘못 봤구나. 제가 아까부터 이오구라 자 갑시다. 오! 오! 아니 이거는 기담님 편하게 지리고 오시라고. 오 뭐야? 오유 뭐야? 우와 어디로 가지? 나 일로 갈래. 오. 오. 오, 쥐다. 여긴 어디야? 오! 뭐야? 우와 쩐다. 이건 설치 예술 아닙니까 이거? 에? 지금 얘 그림자가 이 잡동사니들의 그림자가 와 쥐 그림자가 됐어요. 머리를 관통당한 쥐. 와. 쥐야, 곰이야. 이제 울음소리 안 나요? 이제 울음소리 안 납니다. 뭐야 문이 왜 열려있어? 무섭죠? 왜 환기 좀 시키자. 아니 그냥 아이 집에 그냥 곰팡이 냄새가 나갖고 환기 좀 시키자고. 아 왜 문을 다 닫냐고 무섭게. 환기하자. 깜짝이야. 오 보스가 함께할지어다. 돌리고 나와서 돌리 보고 싶었다. 돌리고 하나 보고 싶었다. 내가 너 돌리는 재미에 살았는데. 너가 쿵해가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다시 만나니 반갑다. 방박스에 의해서 방박스에 의해서 사망한 줄 알았는데 얘를 다시 보니 반갑구나. 아이고 진행 닥치고 빨리 진행하시죠 이거죠 지금. 진행 오 프리자스님 엄마 오셨어요? 엄크 떴어 엄크? 우와 오. 오. 오 뭐야. 어 미나미님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호로록. 오. 오 여기도 뭐 있다. 열 수 있는 건 다 열어야죠. 어. 뭔데 무섭냐? 이거 무섭다니까 분위기가 지진다니까요. 안녕.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미안하네. 계속 일이 바빠서 말이야. 그러고 보니 이전에 자네가 보낸 편지 말인데 뭐랄까 좌우지간 무척 놀랐다네. 그녀가 자네의 옛날 그림을 불태웠다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건가? 특히 검은 옷의 부인. 그건 자네가 그녀를 위해 그린 작품이잖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녀를 전문가에게 데려가는 편이 좋을 거라고 보네. 지금 당장. 그리고 자네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분명 충격이 크겠지. 그리고 알고 있겠지만 바이어들이 예의 소식을 듣고 매우 실망하고 있어. 신작은 옛 작품만큼 팔리고 있지 않아. 어쨌든 계속 찾아보겠네. 자네는 거기서 작품에 집중해주게. 자네라면 분명 극복할 수 있어. 믿고 있네. 자네의 버시자 대리인 토마스 콜드웰. 안 믿어. 안 믿는데요. 이 말을 믿지 않는데요. 자, 예전에 친구가 보냈던 편지에는 아 요새 완전 핫한 뜨거운 감자라고 막 칭찬이 자자했었어요. 어? 출산 당시였죠. 빨리 쉬고 복귀하라고 막 그런 편지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전같이 신작들이 팔리지 않는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어이 뭐야 또 왜 저래 쟤. 그리고 부인이 작품을 불태웠대요. 이 시끄러운 개새끼 같으니 야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어때? 하지만 넌 그림을 그릴 수 있냐? 물이라고? 뭐 신경 쓰지 마. 아무래도 나도 그릴 수 없는 것 같으니. 개한테까지 이제 난리네요. 오. 뭐지? 이 그림이 점점 오 점점 멀어지나봐. 오 가지마 우와 우와. 잠깐만 물 좀 먹고. 와, 어 뭐야? 눈 봐. 저 눈 감고 있는 거죠? 어 나 또 뒤돈다. 나 지린. 나 지렸어, 성님. 우와. 와. 뭐 이건 진짜 영화 한 편 보는 거네. 이거 아까 그거죠? 안 믿어 그거죠? 지금 같은 장소죠. 예. 같은 장소인데 오 그림이 다 없어졌어요. 와, 예 프리지아스님 잘 자요. 예. 잘 자요. 그죠 천장은 다 낡았고. 지식기 어디야? 막혔잖아. 아, 쥐한테 또 낚였어. 하다하다 쥐한테 낚이네요. 또 뭐야? 오, 이건 뭐야? 파이어 파이널. 캔버스를 기어다닌다. 흩날리는 털들. 물감에는 독이다. 불 최후의 수단. 쥐 잡는 약도 있었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장면에서 그 쥐 잡는 그 회사 명함이 있었고, 쥐덫이 굉장히 많았고, 그죠? 트랩. 그래서 쥐 잡는 구충 박멸 회사에서 또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그 편지가 첫 장면에 나왔었잖아요. 더 이상은 저희들은 하는 데까지 했고, 더 이상은 아무리 봐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으니 그만 편지 보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와. 그럴만한 가치가 어디 있지? 오, 뭐야 왜? 휠체어. 예, 영국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작품이 아득히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의 평론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술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 의견에 의하면 이 작품은 그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척 유감이지만 뭐뭐뭐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재차 말하자면 우리들의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을 예술적 퇴행 그 자체일 것이다. 아, 이 주인공에 대한 평론인가 봐요. 예. 퇴행하고 있고, 예,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너도 여시나 먹어라. 법규라고 주인공이 썼어요. 쥐가 많긴 했겠지만, 진짜 실제로도 쥐가 많긴 했겠지만. Hey there, princess. 안녕 공주님. What? 이건 아빠의 약이란다. This is daddy's medicine. Whenever daddy's hurting, 아빠가 아플 때는 이게 고통을 없애주지. No, don't touch that. 아, 만지지 마. Oh God. 아이씨, 엔자. I'm so. Wait. 아, 잠깐. I'm sorry. 아빠가 잘못했어. I'm sorry. 아, 미안하단다. 예, 술에 쩔었죠. 뭐야? 오, 뭔가? 게이득? 뭔가 얻었어요? 애는 한 명뿐이었나요? 부인과 주인공도 다 애는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애는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오! 야, 우는 소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 이러면 없어졌잖아, 아까 득한 거. 득한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되게 또 재밌는 게 게임 오버가 없어요. 아까 그게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예, 맞아요. 여기 나오는 그림들이 유명한 명화들 맞아요. 아까 그 상황이 게임 오버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끝나고 죽어서 또 하던 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좀 다른 루트로 가는, 그래서 되게 신선한 거예요.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로 보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죽었어도 죽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지만. 정말 잘 만들었죠. 갑툭튀가 별로 없다니 왓섭님 이 게임을 너무 얕봤나봐요. 작은 아픔이 오래간다. 네, 스토리는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막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 이게 아까 그거 같은데? 아까 그거 여기다 여기 어디다 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어졌는데 나? 어디서 찾지? 그래도 별로 무섭진 않네요. 다행이네요. 뭔가 단서가 또 있을 텐데. 요건가? 근데 아, 여기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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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나 나가야 돼. 네, 열렸죠? 열렸죠? 본의 아니게 고문을 누군지도 모르는 생전 안면식도 없었던 사람을 고문을 했네요. 아, 쥐새끼. 편지가 하나 있고. 무서우니까 불 켜자. 절 좀 내게서 빼앗아갔구나. 내 소중한 것을 되찾아줘. 듣고 있어? 널 되찾고 말겠어. 원래대로 되돌려줄게. 약속해.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주겠어. 아, 이게 처음에 그 박스에 있던, 처음에 그 방박스 안에 들어있던 그거네요. 다 부러뜨린 거. 섬님이 우시는 줄. 공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저 집 전체를 레이팜탄으로 태워달라고 합시다. 저 쥐를 잡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쥐를 잡는 방법. 그림 까골. 나만 이제 막 말도 막 그림 거꾸로. 누구 시점이냐고요? 주인공 남자 시점이요. 아빠? 아빠이자 남편이자. 어디 갔지? 여기 아까 뭐 있지? 여기 있다. It's hopeless. 희망이 없어. 난 이제 버틸 수 없어. I just can't take it anymore. I might as well try to paint with both of my arms. 그림을 그리려는 꼴이나 마찬가지야. 오, 그러네. 제로님 들어가세요. 예, 좋은 밤 되세요. 연필 부러지고 붓 부러지고, 예, 이것까지 부러졌으니 양팔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뭐야, 왜? 이 분위기는 뭐야, 또 갑자기. 갑자기 잠겨있어. 아하. 내일 모레가 시험이야. 불도 안 켜져. 이제 불도 안 켜져. 뭐지? 뭐지? 불 안 켜져. 문 열린다. 우와, 바뀌었어요. 방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또 그림 돌아왔어요, 원래대로. 처음 봤는데 재밌네요. 재밌죠?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제가 뭐 재밌게 하고 말고가 아니고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전 뭐 그냥 거저 먹는 거죠. 공부 포기한 김에 인생도 포기하면서 노래. 에이, 말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한두 번의 공부는 뭐 망칠 수 있지만 한두 번의 시험이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 너무 또 선비스러웠나? 오우, 간다.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 졸려. 나 갑자기 졸려졌어. 어떡하죠? 경김의 왕까지 가야 되는데. 오. 방박스. 히크리. 생쥐가 시계를 타고 오르네. 시계 중에 한 번 울리니 생쥐 때가 내려오네. 에크리. 뭐야? 미쳤어, 완전 미쳤어 지금. 졸린데 눈은 말똥말똥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하니까 내일 공포게임은 좀 간단한 걸로 해야겠어. 그죠? 단순한 걸로. 새벽에 3, 4시가 가장 피곤해질 때요? 아니, 저는 한 11시에서 12시.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한 3, 4시쯤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눈이 더 말똥말똥해져요. 아, 또 뭐야? 그래, 당신이 내 라이벌이자 내 모든 슬픔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당신뿐이지.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명. 웃긴 걸까? 아니면 잔혹한 걸까? 아마 둘 다겠지. 공포게임이 재밌는 줄 모르고 살았군요. 공포 폭소게임 재밌어요. 유튜브 가셔서 저의 아웃라스트와 화이트데이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진답니다. 화이트데이의 그 니퍼 살인마는 예, 영원한 레전드로 남아있죠. 화이트데이 때문에 제가 섬님 겜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가, 나에게 안가. 나는 무시한다. 난 너 무시한다. 이 링의 사다코나 우리나라 천여귀신 같은 게 갑툭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구나. 맞습니다. 서재로 왔습니다. 오, 전화, 전화. 여기서 소리 나죠? 오. 오오오오. 말 좀 해. 어째서 나와 말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어, 뭐야?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찾아야 돼요. 여기 어디 있겠지? 야, 열어! 열어, 이놈아! 어, 술. 먹고. 오, 뭐 있다. 아, 아까 그 그림입니다. 이거 귀담님, 귀담님. 어떠한 그림들은 비평은커녕 단순한 감상조차 거부한다.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다. 갓난아기의 얼굴이 그러한 그림 중 하나이다. 이 변칙적인 아트는 수만 명의 일반 팬들과 저속한 미술 광신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화가가 어두운 지하실에 틀어박혀 일주일 동안 예술 마라톤을 행한 경과물로 보인다. 이런 비참한 작업 과정을 제쳐두더라도 본 작업의 스산함은 기사로 다룰 만한 가치가... 점점점. 예, 아주 혹독한 비평... 뭐야? 오, 뭐야? 웬 훈장? 웬 훈장? 전화번호는 어디 있어? 어, 여기 뭐 있나? 전화번호를 달라. 전화번호... 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귀담님이 들고 있었죠. 363. 고맙습니다, 귀담님. 귀담님께서 363 알려주셨습니다.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예 못 나간다. 뭐야, 왜 안 돼? 3 뭐야? 3 됐다. 됐다. 뭐야, 끝이야? 오! 우와! 서랍 속에 있던 훈장이 독일군의 최고 훈장인 철십자 훈장이에요. 주인공이 독일군 출신인가? 아, 그런가? 자, 이제 저기를 아마 제가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저기를 아마 제가 올라갈 겁니다. 여기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지금? 잠깐만, 불 켜고. 와, 이 그림이 층층마다 이렇게 쭉 있는 거 봐봐요. 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러분, 고지가 눈앞입니다. 예, 그래서 발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저쪽에 길이 있나 그럼? 혹시? 오! 여기까지 전화기 있었잖아요. 문으로 바뀌었어. 자, 올라왔네요. 올라왔네요. 여기 보세요. 우와, 우와. 와, 와. 약속했잖아. 자, 또 비번을. 오, 떨어진다. 뭐라 써 있어요? 뭐라 써 있어, 그죠? 853? 853? 팔, 오, 삼. 그렇죠. 어, 뭐야? 오! 뭐야? 오, 바로. 오! 왜 여기 왜 있는 거야? 야. 우와. 이 연출. 와, 소름. 내가 지금 반대편에서 이거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게 이거였어요. 853. 와, 언제 왔대야. 어우, 나 무서워. 아, 문 열어. 열으라고. 열으라고. 어? 열으라고. 열으라고. 왜 이래 얘? 오, 무섭게. 이런 짓을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질 건 없어.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도. 문이랑 밀당. 오, 여긴 또 어디야? 오,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오, 뭐 떨어졌어 지금. 어, 이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오, 문이 안 보이는데? 문이 없는데? 어, 무서워. 점점 아늑해져가네요. 문이 없어요. 야, 어디로 가냐? 알려줘라. 옆에 계단이요? 아닌데? 야, 깜깜해서, 어우, 깜짝이야. 꼼꼼해서 잘 안 보여. 이게 계단, 책장 같은데, 이거? 책장이에요. 책장으로 지금 막혀있어,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오우, 위에 봐. 오. 얘가 뭐 있나? 바로 3. 오! 안 돼! 뭐지? 난 853만 봤을 뿐인데? 뭐야 이거? 오이, 또 있다. 와, 책 봐. 떨어지는 게 맞았나? 오, 뭐야, 왜 또 여기야? 다시 해야 되나? 아니네요. 서비스 한 번 더 있네요. 예, 서비스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언제 엔딩 봐요? 나도 빨리 보고 싶어요, 진짜. 근데 왜 그러지? 여기까진 맞단 말이죠. 여기까진 맞단 말이죠. 근데 여기선 전화를 또 하는 건 없는데. 아이고. 오, 또 떨어졌어요. 그림이 바뀌었다고요? 오, 354. 그러네. 아, 354. 353 뭐지 근데 그러면? 354는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 거야? 저 밑에 저긴 것 같은데? 밤샐 것 같다고요? 아, 뭐야. 뭐 이러냐? 야,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버그였네요. 처음 죽은 건 사실 버그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냐면 처음에는 저 끝에 가도 전화 소리도 안 났고 애기 떨어지는 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됐는데? 몰라. 아, 몰랑. 3 5 그죠? 제 말 맞죠? 4. 왜 안 돼? 끝까지. 3. 아이씨. 3. 5. 4. 된 거야, 안 된 거야? 뭐야? 5. 아, 원래 한 번 떨어져야 되나 보다. 그냥 첫 번째는 그냥 한 번 떨어지는 게 맞나 보다. 그죠, 그죠. 오이, 뭐야. 오! 와, 심장.